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과 화물차를 중심으로 총 11,578대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행거리가 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화물차를 집중 보급해 탄소 배출과 소음 저감을 통해 환경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11,578대를 민간 부문 11,362대, 공공부문 216대를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화물차 2,500대, 시내 마을버스 427대, 순환 통근버스 10대, 어린이 통학 차량 45대 등으로 시내 마을버스 427대는 교체 시기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 1,301대가 현재 보급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사고 유월 차량을 포함해 2배 이상 많은 812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은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복지 및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중대형 통근버스는 법인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중형버스는 최대 7천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 또한 차종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의 경우 최대 1,776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지원 전기 화물차 중 35%인 875대를 택배 차량으로 별도 분리 배정했다. 아울러 영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 화물차로 갈아탈 경우 폐차 이행 시 50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다만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차주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통학버스로 전환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 화물차는 40종, 승합 9종 등이며 신청 대상과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늘은 서울시 올해 전기버스 전기 화물차 2,900대 보급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